제28회 청아의 술제 하이라이트.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음색에게 주어지는 성악 부분 대상은 청아의 고 3학년 저기 방까지 데려다 줄까? 아! Who are you? Why are you doing this? Looks like you put your hands on the wrong woman. Ah! Throw his ass in the water. Gotcha. No! 우리 회장님한테 떨어져. 주단태는 내 남자야. 양집사였어? 제발 회장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전 회장님 없이는 못 살아요. 너같이 한심한 건 상대할 가치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떠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천사진. 뭐? 정말 미치겠다. 회장님! 전 당신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추워? 안 돼요, 회장님! 안 돼요, 전 못 나가요! 회장님! 이제야 진정한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난 것 같아.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천서진 당신한테 전부 바칠게. 주단태 씨, 당신의 심수련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주 회장님을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아, 제보가 있었습니다. 무슨 제보? 심수련 씨를 죽인 진범이 주 회장님이라는. 그러니까 대체 그 황당한 제보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최초 목격자이자 주 회장님 댁의 헬퍼 양미옥 씨입니다. 양미옥 씨 1시간 전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음독 자살로 추정됩니다. 평생 주단태 회장님을 사랑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야겠다. 아무도 가지지 못하도록. 심수련을 죽인 사람은 주단태 회장이다. 오윤희 씨에게 미안하다. 네가 양집사 죽인 거지. 이딴 말도 안 되려고 네가 꾸민 거잖아. 말해, 어서 말하라고. 말하세요.
오윤희 씨는 그 전에 이미 자수했어요. 자수? 오윤희 그년이 죽인 거야. 아니면 누군가한테 사주한 거겠지. 의심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양 집사가 진범을 회장님으로 지목하고 죽어버린 이상 재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속보입니다. 헤라 펠리스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범인 양모 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일해오던 도우미로 수년간 피해자의 남편인 주단태 회장을 스토킹했을 뿐 아니라 학생인데요. 알바생 구하신다고. 안녕하세요. 이게 다 네 엄마냐 때문이야. 네 엄마가 도망쳐서 회장님이 원하신 거라고. 네가 죽으면 네 엄마냐니 나타나겠지. 죽어. 혼자 다니지 말라 그랬지. 양집사! 양집사 진범! 양집사! 소년을 내가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회장님.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 가서 양지사 대질신문 요청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외로 떠나버린다고? 오윤희가? 더 이상 오윤희는 신경 쓰지 마. 평생 겪기도 힘든 일 다 겪었으니 떠나는 거 아니겠어? 왜들 그렇게 놀래요? 뭐, 못 올 때로 왔나? 아, 인사해요. 내 와이프, 오윤희. 약혼 축하해, 서진아. 어떻게지? 세녀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4500 이후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글쎄 오윤이에요. 오윤이 대체 왜 돌아온 거야? 어디서 뭐하냐? 대체 왜?
당장 공연 스케줄 취소하세요. 네? 성대 결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모양이 좋지 않은 혹도 발견이 됐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데뷔한 사람은 안 돼. 아마추어 중에서 찾아봐. 나이가 너무 젊어도 늙어도 안 돼. 최대한 나랑 비슷해야 돼. 시간이 없어. 일주일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공연 완벽하게 치러내야 돼. 잘 왔어요. 반가워요. 돌아보지 말아요. 대목곡 잘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군요. 먼저 비밀 유지 각서에 사인부터 하죠. 데뷔한 사람은 안 돼. 아마추어 중에서 찾아봐. 나이가 너무 젊어도 늙어도 안 돼. 최대한 나랑 비슷해야 돼. 목적이 뭐야? 이런 짓을 꾸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뺏겼던 것들 하나씩 되찾아온 것뿐이야. 기억하지? 가짜 소프라노 전 서 진. 감사합니다. 네, 성함이요? 오윤희요. 이건 선물이야. 열어봐. 우리 걔야 잊어버린 것 같아. 뭐 하지 않는 짓이야. 무슨 속셈이냐고. 기자회견 열어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고백해. 나한테 노래는 목숨이야. 나한테도 노래는 목숨이었어. 오윤희! 난 수련 언니하고는 달라. 앞으로 얼마나 이를지 어떻게 내려올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거야. 오윤희는 내가 곧 정리할게. 헤라필스는 내가 시공하고 내가 분양한 아파트야. 그 정도 힘 나한테도 있어. 오윤희도 쓰시지 마. 자극하지 말라고! 이사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윤희와의 일 이사장한테 다 들었어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브로커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대신 노래해줄 사람을 은밀히 찾았는데
오윤희 씨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몇 번이나 체크했는데 신상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일 줄은. 그러니까 천서진 공연에 오윤희가 대타를 선 거였다. 네가 여길 왜? 제이팍? 너 지금 제이팍이라고 했니? 네. 청하예고에 제이팍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쩜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베로나가 날 막아줄 방패막이 될 수도 있어. 자, 이게 천서진 공연에 대타가 투입됐다는 증거란 말이지. 주 회장님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을 요구하시면 저도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더 믿음이 가는데? 다신 연락받지 않겠습니다. 딸이 잘 들어왔나요? 우리 로나는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슨 뜻이죠? 로건이 말을 했을 텐데요. 석경이 친엄마 나에게를 찾으라고. 당신들도 여태 못 찾는 사람을 나더러 대체 무슨 수로 찾으라는 거예요? 오! 헤드샷! 무슨 짓이야? 역시 살인자 딸답게 빨간색에 잘 어울려, 베로나. 블라우스 벗어. 내가 빨아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럴 시간 없어. 곧 예선 시작하잖아. 그냥 가야겠어. 너까지 늦겠다. 제니야, 뭐 하는 거야?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문이 잠겼어요. 소용없어. 아무도 안 와. 그럼 유제니와 베로나는 실격 처리하고 주석경과 하은별이 본선에 올라가는 걸로. 저 왔어요. 늦은 거 아니죠? 어쩌지? 이미 시간 지났는데. 누군가 저를 화장실에 가뒀어요. 고의로요.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지? 주석경, 하은별, 왜 그랬어? 니들 입으로 똑바로 말해. 거짓말이에요. 베로나가 시켰어요. 화장실에 갇힌 척하자고. 절 화장실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했어요. 마부장님, 이사장 자격으로 베로나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베로나, 누가 우리 학교 일진이라는 거지? 주석경, 이민혁, 그리고 하은별이요. 뭐? 정식으로 교육부에 민원 넣겠습니다. 아, 미쳤어! 어딜 전화해! 우리 애들 대학 못 가게 하면 작정한 건 뭐야? 너는 가만히, 엄마! 제니야, 너 마침 잘 왔어. 어? 네가 당한 거 싹 다 얘기해. 이 기집애 거짓말 좀 멈추게. 거짓말 아니야. 로나가 한 말 다 맞아. 뭐? 왕따 당한 게 나라고.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런 거야? 응? 누가 그랬어? 내 딸한테 누가 그런 거야! 말해, 얼른! 우리 계약은 오늘로 끝났어. 꼴랑 아파트 한 채 던져주고 네가 내 남편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낱낱이 밝혀볼까? 그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강마리 씨. 내 남편이 네 대신 감옥 들어간 거 우리
제니 때문이었어. 우리 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내 자식 심장을 갈갈이 뜨잖아.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간이 부었구만. 유동필은 교도소에서 비교적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 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출소가 언제랬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이라 벌써 나오게 할 순 없지. 아, 예. 예, 교도관님. 아, 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감자들끼리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유동필 씨가 많이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출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교도관님? 교도관님? 혹시 주단태? 하, 오늘도 벌써 5%나 빠져나갔어. 당장 합병을 발표하지 않으면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겠어. 결국 이 카드를 써야만 하는 건가. 열어봐. 겁도 없이 그 중요한 공연에서 섀도우 싱어를 써? 사임해. 내 손으로 터뜨리기 전에. 경아트센터 잘 진행되는 거 맞지? 물론이지. 당신 꿈대로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가 탄생될 거야. 합병 서둘러줘. 어떻게 그 실력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겠어? 베론한테 무조건 이겨. 죽여서라도 이겨. 할 수 있어. 대상 꼭 탈게. 로나한테 절대 안 줘. 이 정도면 대상 안 받기도 힘들겠어. 진짜 괜찮았어요? 본선까지 컨디션만 잘 유지해. 청아예술제 성악부 첫 번째 순서는 베로나 학생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냈어.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게 다 베로나 때문이야. 지금부터 영예의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주시죠.
청하의 고 3학년 베론 학생입니다. 저기요! 저기요! 여기! 여기! 저기! 저 사람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건드리지 마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 회장님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셨다고요. 달리기 잘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경비원이었어요. 전 박 씨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거고. 우리들 다 극장 안에서 서로 봤잖아요. 제니 말로는 대기실에서 은별이가 안 보였다던데 그쪽부터 봐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은별 거였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의 말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하은별 건 제가 알게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있다! 누굴 거예요? 방금 트로피 지문 감시 결과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지문이 있긴 했는데 주석경 학생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좀 볼 수 있을까? 미쳤구나. 난 드레스 꼭 봐야겠어. 지금 가지고 있지? 왜? 드레스에 피라도 묻었을까 봐 이래? 여기 있습니다. 망상에, 의심병에. 이럴 시간 있으면 애 간호나 똑바로 하는 게 어때? 똑같은 걸로 제작해줘요. 오늘 밤 안으로 무조건 찾을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윤희가 집까지 들이닥쳤어. 은별이 드레스까지 확인했다고. 나 밝혀지면 어떡해.
제발, 제발 어떻게 좀 해봐.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발. 원한 동기가 뭡니까? 원한각이었나요? 아니면 금전이 목적이었습니까? 어린애한테 계속해서 무시와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폭발적인 범행이란 뜻입니까? 어떻게 된 거야? 범인을 사물에 숨긴 이유는 수미 아저씨가 범인이라니. 그치 남별아, 넌 아무 생각하지 마. 왜 하필 아저씨야? 아저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저씨 나한테 아버지보다 가까운 사이였어. 알아. 그래서 애쓰고 있어. 내 목숨 걸고서라도 지킬 거야. 우리 은별이. 일어나 죽여서라도? 대답해 지켜준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 은별 인생 망치지 않겠다고.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 죽을 땐 죽더라도 로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진범, 따로 있어. 진범이래. 하은별. 그 뒤에 천서진이 있어. 하윤철도 범인이 지 딸이라는 거 알아. 아직 임상실험 중인 약물이야. 트라우마가 될 최근의 기억을 삭제시킬 수 있어. 우리 은별인 언제나 운이 좋았어. 깼어요? 아이교를 찾아요. 쌍둥이 친엄마. 주단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나애교예요. 떠나기 전에 꼭 말해줄 게 있어요. 주단태 그 자식이 심주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오늘 아니면 영영 말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날로 사라졌어요. 이건 나애교예요. 심지령과 똑같이 생긴. 말도 안 돼. 이 여자를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주단태의 모든 일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시해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난주에 태국에서 입국했다는 정보예요. 분명 주단태와 접촉할 거예요.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주단태. 뭐야? 자긴 반갑다는 인사를 꼭 이렇게 과격하게 하더라? 나애교? 놀랐어, 우리한테? 여기 있으면 안 돼. 애들도 곧 올 거고 해필 사람들 마주쳐봐서 좋을 거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쩌라고?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아니었어? 내가 석훈이 석경이 친엄마라는 거. 엄마. 갑자기
쓰러졌었어. 쓰러져? 내가? 오늘 며칠이야? 나 청아의 숙제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표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천서진이 데뷔 20주년 독창회에서 대타를 고용해 공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타 고용 뉴스는 사실 무근입니다. 곧 공식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소프라노 천서진은 없습니다. 다신 무대에 서거나 노래하는 일 없을 겁니다. 서재에 들어가면 특이한 구조의 책장이 보일 거예요. 그 책장을 밀면 비밀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 나와요. 그때 주단태의 지문이 필요해요. 선생님 보셨어요? 오윤희 씨 오면 서재를 모셔요.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뭐? 너무 닮았어, 수련언니랑. 너야? 나 마중 나온 거야? 그럼? 강남 빌딩 매매 계약서 들고 왔는데. 알지? 이 빌딩에 대해선 나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 나까지 못 믿으면 너무 외로운 거 아닌가? 나한텐 너밖에 없는데. 나애교? 나애교를 찾아. 그 사람이 주단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너 뭐야? 뭔데 내 뒤를 밟아? 수련 언니. 살아있었던 거야? 봤지? 죄송합니다. 여기 핸드폰. 재수가 없을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저 짐은? 우리 그만하자. 거기 이혼 서류. 때문이잖아. 이대로는 못 참아. 야, 변새끼. 뭘 어쩌려고? 당장 파혼하겠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되돌릴 수 있어. 자존심 다 버리고 매달리는 거야.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 좀 나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사가 찾아왔어요. 여기서 따님의 DNA와 피해자의 혈연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리 은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박씨를 매수한 것도, 페루나를 죽인 것도 다 내가 한 거라고요. 우리 은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눈물겨운 모성이네. 딸 사랑도, 전 남편에 대한 사랑도. 눈물 없이 못 듣겠는데? 주단태. 회장님? 네, 그때 식구들 데리고 와서 식사나요.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 안돼! 안돼! 당신 자백. 설마 우리 은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당신이 꾸민 거야?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우리의 결혼을 깰 생각이었어. 어떻게 해줄까? 오인한테 알려주는 게 제일 재밌겠다. 안돼! 어쩔 텐데!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정말 내가 시키는 걸 다 할 수 있겠어? 이거 한번 입어봐. 당신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딜 다녀와요, 한참 동안. 그 아이 때문에 일이 아주 쉽게 풀렸어. 나이가 솔직하게 말해. 2년 전에 너 나 배신하려고 했지. 뭐 하는 짓이야? 말해! 그래, 써봐. 자신 있으면. 나 없이도 네 재산 지킬 자신 있으면. 써봐. 머저리 같은 자식. 누구든 날 배신하는 인간은 죽어. 정신이 좀 드나요, 나혜교 씨? 너 뭐야? 여기 어디야? 기껏 살려놨더니 감사 인사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수연 씨하고 생긴 것만 닮은 모양이죠? 주단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당신 오늘 죽을 뻔했다고. 당신도 수련언니처럼 언제 어떻게 버려줄지 몰라. 네가 주단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 그쪽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주단태가 필요 없어진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릴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한테 협조해, 나혜교. 당신 자식들 학대받고 있다고,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그 애들. 근데도 그런 미치광이 손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 딴만 품은 줄 알고 불안했어. 나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 천수지구 개발로 제대로 한탕 해야지. 적어도 그때까진 딴만 품을 일 없어. 주단태와 나에게의 관계가 생각보다 견고한 것 같네요. 아니요, 방금 균열이 보였어요. 우리를 만난 얘기를 주단태한테 하지 않았어요. 천수지.
전수지구 쪽 매물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전수지구요? 아, 그쪽은 아직 개발 계획이 없어서요. 투자하시려면 오평지구 쪽이 좋을 텐데요. Are you sure about the information that Chungha Group is going to invest in Jeonsu District? Of course. I heard it directly from Mr. Ju himself. But do be careful about it because the official announcement hasn't been made yet.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전수지구 쪽 매매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야 냄새 맡고 온 게? 설마 오윤이 또 너냐? 아, 자기야 너야 부탁할 게 있어. 자기가 골치 아픈 여자 하나 좀 맡아줘야겠어. 이따 만나서 얘기해. 전화 줘서 고마워요 나혜교 씨. 이렇게 빨리 연락할지는 몰랐는데. 고마울 거 없어. 당신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하러 온 거니까.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해도 되겠어요? 그럼 뭐 얼싸안고 뭐 감격의 눈물 같은 거 뭐 그런 거 흘려? 왔네요. 아줌마 미쳤어? 지금 장난해? 이건 죽은 우리 엄마잖아. 아니, 너희 친엄마 맞아. 내가 언제 친엄마 만나게 해달랬어? 이제 와서 누가 우리 엄마 흉내내? 누구 맘대로! 나한테 엄마는 한 사람뿐이야. 이딴 가짜 엄마? 필요 없다고. 이 결혼 내가 무슨 스트레스는 막을 거야. 내 목숨 걸고. 이런 기고만장한테도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내가 알아버렸거든. 네 딸년이 베로나 죽인 거. 내 입 감당할 자신 있으면 쳐보라고. 진짜 며칠 뒤에 바로 오는 거지, 엄마? 그럼. 회사랑 재단 정리만 하고 바로 따라갈게. 걱정 말고 아빠랑 먼저 가 있어. 은별이 나오지 마. 하윤철 씨 왔습니까? 네, 맞는데 무슨 일입니까? 당신을 베로나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빠, 무슨 일이야?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거예요? 살인 혐의로 수감돼 있던 박정식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하윤찬 씨한테 돈을 받고 허위 자백했다고. 같이 서로 가시죠.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잠깐만! 방금 경찰에 체포돼서 연행 중입니다. 수고했어. 화 안 났다니까. 됐어. 천서진이랑 결혼 준비나 잘해. 저희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헤라클럽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제가 건배사를 하면 죄다 이혼 소송을 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를 겁니다. 건배할까요? 아름답고 우리 엄마? 어? 하 박사가
배로나 살인사건 진범이라고? 청하예고 배로나양 살인사건의 새로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용의자의 신상이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 결혼 선물 어때? 당신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아직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켰습니다. 인정합니다. 배로나, 제가 죽였습니다. 우리 루나, 널 닮아서 참 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뭐? 네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난 이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가슴 쥐어뜯도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넌 그래야 돼. 자기 자식을 사지로 몰았으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지 마, 오연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연이! 가지 마!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별이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아요. 나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확실하게 기억나. 너무 화가 나서 트로피를 휘둘렀는데 베로나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졌어. 그리고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미파솔파미미미레시레미. 그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어깨를 맞았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 어깨? 어깨라고 말했니? 머리가 아니라? 분명히 어깨였어. 루나는 트로피의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 아니야, 나 머리를 치지 않았어. 네 기억이 정확하냐고. 아,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똑똑히 기억나. 자세히 다 말해봐. 그날 있었던 일 처음부터 천천히 해. 천수지구 27번지 제가 사고 싶은데요. 아, 그 매물은 그 워낙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서요. 다른 물건은 필요 없어요. 꼭 27번지 물건이어야 돼요. 천수지구 27번지 그거 왜 사려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날 이용하세요. 날 거치지 않고서야 그 땅 절대 못 사. 내가 실소유자니까. 너 같은 거랑 손잡을 일 없어. 난 돈에 목숨을 걸었어. 내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난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우리들의 억울한 죽음 내가 풀어줄 거야. 이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뭐야? 선물? 아! 깜짝이야, 이게 뭐야? 천사진 목숨줄이야. 이게 그 증거품이라는 목걸이야? 천사진도 알고 있어? 뭘? 자기 딸이 범인 아닌 거 자기가 죽였어? 나 애교! 대상 누가 받아요? 대상은 베로나입니다. 아, 지민이만큼이나 아주 내 끝까지 거슬려. 베로나 있지 있었는데. 나예요? 한겨. 엄마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다쳐서. 왜 하필
너냐? 왜 하필 네 깟게 대상이냐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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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있던 가장 비슷한 걸로 찾아왔습니다. 좋아. 아니 어딜 다녀와요 한참 동안. 화장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내가 죽였다고. 베루나를 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지? 정말 착각일까? 나보다 더 주단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귀신을 속여라. 듣고 있어? 오윤희. 로나 죽인 사람?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아서 놓칠 것 같다. 미 파설 밤이 미 미래시라. 넥타이랑 옷깃이 달라. 옷을 갈아입었어. 왜? 도실장, 사람 하나만 찾아봐. 이름은 나애교. 주다태와 가까운 사람일 거야. 무슨 광대인지 알아봐. 서둘러. 로나 죽게 한 사람 은별이 맞아. 우리 은별이가 그런 거야. 너한테도 로나한테도 죽을 죄졌어. 근데 뭔가 함정이 있어. 주단태가 용관돼 있다고. 로나 죽인 진범 잡으려면 네가 필요해. 도와줘. 윤희야. 아, 여기에 모신 슈퍼 VIP 분들께만 특별히 27번지를 매각할까 합니다. 그럼 소유주분을 대신해서 제가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500억. 500억. 정화그룹 투자개발팀에서 왔어요. 본 계약은 내일 소유주 만나서 직접 하죠. 당신 수련 씨잖아. 수련 씨 맞잖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주단태가 오고 있어요. 어서 가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요. 앞으로 2주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만에 하나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진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면서 당신 원망하게 될 거야. 빨리 가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위험해지면 그땐 꼭 날 부르겠다고. 다시는 혼자 떠나지 않겠다고. 심수련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 남긴 말 같은 거 없었어? 도망치라고 했어. 도망치라고? 가. 도망가. 빨리. 네, 안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사부님, 회장님이 아이들을 또 서재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나 빨리 가봐야 돼요. 우리 애들이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왔어. 내가 들어갈게, 펜트하우스. 지금 장난해요? 아까 전화로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서재에 갇혀있다고. 주단테 그 인간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미친 개는 미친 개가 상대해야 되니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얘기할 정신 없어요. 만에 하나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 죽어요. 비켜요. 애들 안 보고 싶어서 그래. 나 이제 곧 한국 떠나. 가면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주단태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칠 거야. 부탁해. 마지막으로 애들 한 볼 수 있게 해주라. 고마웠어, 심수련. 당신이란 여자로 살게 해줘서.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도망치라고 소리 지를게.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 우리 석경이 석훈이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걔들 진짜 엄마인데. 언니! 내가 구급차 빨리 부를게. 언니 잠깐만 기다려. 언니 안 들려. 잘 안 들려. 아니. 나 애교? 하고 나만 믿어볼래? 나한테 주단태를 한 방에 끝낼 아주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일 없어. 나도 당신 안 믿어. 이걸 담보로 하면 네 딸 네가 지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 지켜야지. 엄마니까. 때론 자식을 위해서 악해지기도 하는 게 엄마 아니야?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해야 된다고 했잖아. 최고급 스포츠 센터로
들어설 땅인데 명품 백화점이 들어설 꿀자리죠. 이런 매물 절대 안 나와요. 나머지 땅들도 저 사람들한테 다 팔아주세요. 제 명의로 된 건 전부 다. 아,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이번 천수지구 개발은 회장님도 확신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다니. 계약을 해지해? 나애규 씨를 아주 많이 믿은 모양이에요. 당신의 전부를 걸 만큼. 회장님답지 않게 말이죠.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소함으로. 내 돈. 감히 내 돈을 갖고 들여. 죽여버릴 거야, 나애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2년 전부터 날 배신하려고 했던 거 맞지?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난 끝까지 널 믿었는데. 심수련 그림자로 산 세월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지. 얼른 다 얼굴 망가지기 전에 나! 잡아! 잡아! 한번 타요. 야, 그럼 너 같으면 거길 다시 기어 들어가겠냐, 이 멍청한 새끼야! 공항은 애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라. 놓치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왜 이렇게 군떠? 술 갖고 가기 언젠데? 10시까지 창고로 돈 가지고 와, 죽기 싫으면. 주주도 내가 절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제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급하게 마셔서 빨리 취한 모양이에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그 정도로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영장입니다. 나태 씨! 이거 밟지 마요. 나태 씨! 나애교 씨가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나애교가 죽어? 어머. 일단 서로 가시죠. 잠깐만. 창고 앞과 화장터에서 주단태 씨의 차가 선명히 찍혔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밀어서 죽이고 화장터로 시꺼가 태워버린 거 맞죠? 이미 화장터 주인도 당신한테 돈 받고 익명으로 사용하게 해줬다고 다 증언했어요. 난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나애교를 죽이겠다고 했다면서요. 증인이 있어요. 내 돈. 감히 내 돈을 갖고 들여. 죽여버릴 거야, 나애교. 범행 동기도 명확하고 모든 정황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주 회장님? 네 년이. 심수련입니다. 여기 갇히신 거예요? 주단태가 저희를 여기 가뒀어요.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며칠이에요?
아이부터 빨리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나 한번 믿어볼래? 나한테 주단퇴를 한 방에 끝낼 아주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번 일에 잘 협조하면 주단퇴한테서 은별이 목걸이를 가져올 수 있어. 정말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마셔요. 취하겠어요.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꺼져. 10시까지 창고로 돈 가지고 와. 죽기 싫으면. 때가 됐네요. 가방 안에 주단태 옷이랑 신발 넣어놨어. 주단태 움직임 수시로 보고해. 깨어날지 모르니 꼭 성공해야 돼. 은별이랑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나혜교는요? 이미 창고로 출발했어. 조심해요. 그쪽도요. 안 되셨어요? 괜찮아요. 당장 애들 데리고 창고로 와. 주단태, 넌 이제 끝이야. 주단태는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저를 죽은 것처럼 위장해 별장에 가뒀습니다. 저에게 지하에서 끔찍한 행동. 널 다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니? 펜트하우스 주단태 아저씨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의원님! 의원님! 천수지구가 뭐? 발칵 뒤집혀졌어요! 떠오른 거야! 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뉴타운 개발로 이슈가 됐던 천수지구가 정재계 결탁 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목사자! 야 쓰레기 버리시다니! 어? 당신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 이기준 씨, 고상아 씨, 강마리 씨 같이 서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수지구 피해자야! 민설아 양 사망 사건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희 씨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 로나 맞죠? 수련 씨가 로나 살렸어요. 범인이 다시 로나를 노릴 거라고 생각해서 주시하고 있었죠. 미리 의사를 매수해두지 않았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사라져 로나야, 제발 눈 떠. 엄마를 위해서도 절대 죽으면 안 돼.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로나야. 수련 씨가 목숨을 걸고 로나를 살렸어요. 식사 중인데 미안하네. 나애교를 네 손으로 직접 죽인 소감이 어때? 김수련! 정말 심수련이야? 네가? 내가 영원히 나애교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살아주길 바랬겠지만 어쩌나 이미 2년 전에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널 못 알아볼 수 있지? 2년 동안 나애교보다 더 나애교처럼 살았어. 돌아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어. 그래야 널 죽일 수 있으니까. 나애교는 이미 오래전에 널 배신했어. 그 여자 정두만 대표를 사랑하고 있었어. 나애교한테 남자는 평생 나 하나였어. 날 위해 무슨 짓이든 했으니까. 그런 여자를 왜 죽였지? 주단태! 네 명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부디 처절하게 죽어가길. 주단태. 네 불행이 완벽해질 때까지 나도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이야. 그게 나에게에 대한 내 의리야. 정두만! 심수련! 미스터 백! 어떤 개자식이야! 나에게 말이 맞았네.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더니. 그게 미스터 백이었어요? 나와! 나와 이 개자식아! 정글범에게! 어! 내가 다 밝힐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죠, 주단태 씨. 아니지? 아니지? 미스터 백? 아프지 않아? 참을만해. 심수련이랑 헷갈리지 않으려면 표시눈에 둬야지. 내가 왜 헷갈려? 나에게 눈 감고도 찾지, 내 여잔데. 내가 너 꼭 심수련처럼 살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그때까지 좀 더 참을 수 있지? 이 손으로 내가 나이를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어. 민설아를 죽인 건 네가 그렇게 좋아 죽던 오윤이잖아. 난 오윤이가 저지른 짐승 같은 짓에 비하면 아직 이빨도 안 난 애송이었어. 넌 네 죄가 설아한테 한 짓뿐이라고 생각하니? 아, 네 남편 뺏은 거 당장 도로 가져가. 한때나마 그런 인간을 좋아했던 게 내 천추의 한이니까. 넌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이란 걸 모를까? 난 충분히 벌 받았어. 네가 했던 모든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 저, 저.
우리가 우리가 모르지 우리가 몰라 우리가 씨 우리가 몰라 받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민설아 양을 밀친 사람을 직접 목격하셨죠? 그 사람이 오윤희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살인마를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억울합니다. 주단태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피해자 집에 방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자백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기! 주단태가! 진짜로 빨리 치우자고 했어요! 나는 진짜로! 주단태가 시키면 내렸을 뿐이야! 미친! 웃기지 마, 이기준 이 쌍놈 새끼야! 골프배, 시체 옮기려고 골프배 가져온 니네 집이잖아! 그 골프배 실어서 웃긴 건 네 차였어! 그리고 네 전 와이프 얘! 예? 유서 조작한 건 너잖아! 너 진짜! 니들 부부 둘이 자살로 딱 맞춘 거 아니야! 전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양철? 모두 미쳐 있었습니다. 미친 건 너야! 이거 맞아! 나 보라고! 죽는 거 이 자식! 너 이... 전쌤! 왜 이렇게 손이 느려 터졌어요? 이렇게 못해요? 이런 일을 해봤어야죠. 오, 상아 씨 잘하네. 어? 합격! 피고 강마리. 사체 유기죄. 증거 인멸죄. 국회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머리를 쓰니까 잘 되네요. 피고 고상아. 증거 인멸죄. 이 정도면 되겠죠? 사체 유기죄. 국회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 천서진. 청하예고 입시 비리. 나 다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방금죄, 증거 인멸죄, 사체 유기죄. 민설아 가방이에요. 노트에 유서 적어놨어요. 같이 세트해줘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 하윤철.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범인 도피 교사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아, 피고 이규진. 아, 좀 들어봐요, 이거 좀.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주거침입죄, 세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도 심신미하게 자기만 하겠다고요. 피고 주단태. 집회법 위반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 공여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방금죄, 사체 유기죄, 사체 손괴죄, 주거 침입죄, 증거 인멸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살인 미수죄, 살인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난 왜 무기징역이야? 나였으면 사형이야, 임마! 조용히 하세요. 피고 주단태, 천서진, 이규진, 고상아, 강마리에게 법정 모욕죄를 추가한다.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죽을 때까지 설아에게 용서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재판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윤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댈 곳 없는 제 딸에게 편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살인죄 누명을 쓰고 이미 복역까지 하였고 딸을 잃은 아픔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법은 그녀를 심판해야겠지만 저는 이미 오윤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설아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지?
선고합니다. 피고인 오윤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로 후회와 반성적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자 유족이 적극적 선처를 원하는 점 등에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우리 엄마가 죽을 죄 졌어. 변명 안 해. 하지만 니들도 한 번은 니들이 한 행동에 책임져. 나도 니들 힘들게 한 벌 받을 준비 돼 있어. 친구라면서 왜 매번 힘들게만 해. 너 사람은 좋아할 수도 없게 왜. 있어. 불쌍한 우리 엄마 불행하게 만든 인간들 용서 안 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각오해. 우리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맞아. 그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1521번 출소. 우리 공주님, 아빠 금방 집에 갈 테니까 집에서 보자. 나오셨습니까? 그 자식은 지금 어디 있어? 프로포즈 하시려나 봐요. 반지. 아. 한국도 참 많이 변했겠죠? 그럼요.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설레네요. 꼭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날 생각하니까. 미스터 베. 담배 하나만 태우고 올게요. 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